제가 6달 만에 태어났거든요. 저는 살았는데 친구들은 그냥 하늘나라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. 거실에서 남자 그림자? 형체 같은 게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장례식장을 갔다 온 고인분이 나오셨어요. 왜 나한테 그게 발생하는지. 내가 볼 때는 수호신은 있는 것 같아. 아니, 신기가 너무 많다고 봐. 꿈에서 할머니, 할아버지인데 안타깝게 쳐다보셨거든요. 그 줄기가 많아요. 무당되는 신가물은 아니고요. 많이 탄다고 봐야지.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. 선택을 잘해야 돼요. 제 자신이 모르겠으니까 많이 힘들어요.